일단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드디어 약세에서 탈출해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과연 그 속에는 또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준 건 정말 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었을지 바로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다우지수가 오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5%, 0.77% 강세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경우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잠시 숨 고르는 듯한 모습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랠리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경기 과열은 식으면서도 경기 체력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투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나오는 5월 소매 판매도 이런 랠리에 계속해서 상승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초록색 불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1.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1.9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3% 가까이까지도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안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금 시총 1위에 앉아 있습니다. 둘 간의 시총 경쟁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사실 장중에는 1%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66%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주요 기술주 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에서 엔비디아가 비중 20% 이상으로 그리고 애플은 비중이 4.5%가량으로 축소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ETF 내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의 시선을 좀 뺏긴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 이날 5.4%가량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채금리가 올라서일까요? 금리에 대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에는 좀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불들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장의 특징주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먼저는 오토데스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죠. 스타브드 밸류라는 그런 펀드가 이 지분 5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6.48%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14.6%가량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20대 1 주식 병합을 이날 단행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1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서웨이가 비아디의 지분을 0.1%포인트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비아디의 주가 밤사이 2%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날 상해 증권 거래소에서도 1.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해 증권 거래소에서 열리면 또 주식 가격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업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현재 경기 여건 지수 마이너스 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면서 위축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월 대비해서는 9.6포인트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전망치 마이너스 10.5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전망을 의미하는 expected는 30.1로 집계가 됐는데요. 5월에 비해 15.6포인트나 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2022년 초 이후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은 청개구리 시장 같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시장 안 좋게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5월보다는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로 위축세 이어가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랠리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날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두 명의 연준위원, 지금 FOMC 올해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하커 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좀 둔화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난다면 올해 말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두 번의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현재 경기가 강하지만 만약 금리가 한 번 인하될 것이라면 올해 말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12월 인하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점도표대로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두 번의 연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60%가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2월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 더해본다면 5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채 금리 상승은 대체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날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765%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10년물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2%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여름철에 보통 원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WTI 2.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80 선까지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국제금값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Last week we saw some really significant stock moves. Nvidia up, we saw that Apple is up, Adobe is up. All of this is broadly driven on AI news. So we know that investors are still very much focused on AI, and this is despite some very cautious guidance from the Fed, which, you know, we're starting to see inflation coming down, but it's one data point. So we're not seeing a trend. And in fact, the Fed is projecting that we're moving towards potentially only just one rate cut. And despite that, it seems like the stock market is very optimistic. We're still seeing all-time highs, whether it's the S&P, NASDAQ, and even our semiconductor index at all-time high, as well as our AI machine learning and quantum computing index at all-time highs.